좋은 일에는 독이 있어요. 그럼 안 좋은 일에는 복이 있어요. 제가 어떤 청년을 또 이틀 전에 상담을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나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원성으로 사고하지 않아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60%는 좀 부정적인 어떠한 스토리가 있고 40%는 긍정적이에요. 난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할 말을 못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성적인 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스토리를 대할 때 이게 부정이다 긍정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한 곳에 치우쳐져서 보지 않아요. 반반씩 들어있는 것들을 그냥 볼 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때 우리 개념을 가르치잖아요.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 사고할 때 동그라미 이거 X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아직 못 자라난 거예요. 세상을 봤을 때 이건 나쁘잖아요. 이건 좋잖아요. 아직도 유아기적인 사고에서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오늘 눈만 떠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확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오늘 되게 심오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뜻을 펼쳐가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배운 것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 제가 어떤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전수받은 것, 그걸 잘 소화시켜서 많은 사람들한테 뜻을 펼쳐가요. 그때 되게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도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냥 지식으로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삶으로 살아낸 걸 전달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눈만 터져도 아이들 야단을 덜친다니까요. 정말요. 아 이게 그 해석이 달라져. 나쁜 일에 항상 뭐 있다고 했죠? 네, 좋은 일이에요. 네. 좀 그거를 20대 때 깨달았어요. 저 우울증 걸려서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복이 있었어요. 저 전문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울증 케어 저는 쉬워요. 약물 복용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아이들 아니면 성인들 케어하잖아요. 저한테 오면 한 방에 개선돼요. 저도 죽으려고 했어요. 한마디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눈이 동그래져요. 아 상담사잖아요. 아 그래서 상담사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공감대 형성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잘 돼서 독이 온 거. 병에 걸렸어요. 왜냐면 너무 무리하니까. 저를 돌보지 못하고 너무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 일도 벌리고 하다 보니까 몸이 상했어요. 건강 이름은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죽음과 관련돼 있죠.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제 의지로 나쁜 어떤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일이 좋아서 그렇게 돼버리고 제가 작년에 위험했다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다 까먹으셨어요? 예, 네, 물론 뭐 그렇게 되진 않았겠지만 그리고 그럴 그 주권이 어떻게 될지 제 소관은 아니죠. 제 생명이 열심히 사는 게 제 소관이죠. 어쨌든 그때 그런 어떤 기로에 있었을 때 그게 다 좋아서 생긴 어려움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인가요?